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예술적 재능을 보였지만 학문과 예법만을 강조하던 아버지 영조의 눈에 차지 않았고 아들을 향한 기대와 아버지를 향한 인정욕구, 그에 대한 어긋남이 반복되며 부자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집니다. 거듭되는 아버지의 정신적 학대로 피폐해진 사도세자는 관안에서 잠을 자고 환복을 돕던 내간을 죽이는 등 기행을 일삼고 존재 자체가 용모라는 영조의 말에 결국 폭발하여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궁으로 향하지만 문 밖에서 영조와 세손의 대화를 듣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세손을 보며 용모를 포기합니다. 허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명하지만 신하의 반대에 부딪히고 결국 세자를 뒤주에 가둡니다. 세손이 죽어가는 아비에게 물이라도 주게 해달라며 목놓아 울지만 영조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. 7일째 되던 날 영조는 세자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지만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. 임금과 세자,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 속에서 방황하던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8일째 되던 날 좁디좁은 뒤주 안에서 사도세자가 숨을 거두며 끝이 납니다.